자, 안녕하세요. 강철비입니다. 자, 오늘은 전세대출 받는 방법, 이 흐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오늘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농협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내일 전세금이 들어갈 거니까 내일 이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세금을 받고, 이사를 하기까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은, 일단 내가 무슨 전세대출을 받을지, 이제 전세대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디딤돌, LH전세대출, 그리고 제가 받은 거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 뭐,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카카오뱅크까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또 이게 대출을 넣을 수가 있는데, 저는 비대면은 안타깝게도 안 돼가지고, 이걸 또 못했는데, 비대면이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굳이 내가 갈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그래서 내가 무슨 대출을 받을 건지, 이거를 일단 찾아보고, 정하는 거. 일단 대출 유형, 그리고 받을 은행. 이렇게 두 가지를 정하는 게 제일 우선 돼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가심사. 이제 집을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집을 봐도 이 집이 만약에 1억짜리 집인데 내가 심사를 받았는데 6천만 원까지밖에 한도가 안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그 집을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6천만 원짜리 집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6천만 원짜리 집을 먼저 찾았어, 내가. 집을 이 집도 보고 저 집도 보고 나는 한 6천만 원짜리 집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 6, 7천만 원짜리 집에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6, 7천만 원짜리 집 매물을 보고 다녔어요. 그런데 마음에 쏙 드는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아, 나 여기로 정해야겠다. 이렇게 정하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다? 근데 이제 그 서류를 다 떼가지고 이제 은행에 찾아갔는데, 아, 제가 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도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6천만 원이 다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 나온대요.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미 6천만 원짜리 땡이야. 그래서 6천만 원에서 한도를 낮춰서 4천만 원짜리 집으로 저는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4천만 원짜리 집이 계약이 된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가심사가 저는 먼저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받은 이 청년 전월세로 기준을 잡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청년 맞춤형 이 전월세고 내가 주로 사용하는 통장이 농협이다. 주 거래은행이 농협이다. 그래서 농협으로 갔어요. 그래서 농협으로 가서 아 제가 청년 맞춤형의 전월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6천만 원짜리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서류를 갖다 드리고. 제가 그러면은 혹시 6천만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뭐 소득 금액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6천만까지 나올까요? 이렇게 한번 먼저 물어보세요.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셔가지고 6천만 원이다. 이러면 아, 6천만 원 선에서 잡으면 되겠구나. 아니면 4천만 원이십니다. 6천만까지 안 나오세요. 그럼 4천만 원에서 라인에서 보고 또 플러스 내가 만약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6천만 원짜리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한도가 5천만 원이야. 근데 1,000만 원이 부족해. 그럼 1,000만 원은 신용대출로 이렇게 땡겨서 5,000은 전세대출 플러스 신용대출 1,000만 원 합쳐가지고 6,000만 원짜리 집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떼오라는 자료가 뭐 주민등록증,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 전년도 소득신고 사실 증명원, 그리고 건강보험료 최근 납부한 3개월치, 납입명세서,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등등을 떼오라고 했는데, 받으시는 대출마다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또 무소득자랑, 또 유소득자랑, 뭐 사업자랑 이런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필요한 서류가 다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아.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곳이 예를 들어서 서면이라고 합시다. 부산 서면이요. 그럼 부산 서면이면은 뭐 부전동 농협 있겠죠? 부전동 농협 지점에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 제가 부전동 주변에 살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대출을 받고 싶다. 가심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거기서 직원이 알려줍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여러 가지 종류의 뭐 그런 서류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거 떼오시면은 가심사를 받을 수 있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싹다다 떼. 뭐 저는 거의 다 PC방, 집 PC방 동사무소 다뗄수 있어요. 저는 다 그렇게 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떼가지고 가심사를 받으러 가요. 가심사 제 누나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나왔다고 했어요. 가심사 결과 하루 만에 나왔다고 했고 저는 3일 걸렸습니다. 3일.
가심사 결과가 3일 걸렸는데, 그래서 가심사 결과 뭐 3천만 원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견적이 나왔죠? 내가 그러면은 나 3천만 원까지 나오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2천만 원이야. 그럼 5천만 원짜리 집에 들어가면 되겠네. 거기서 뭐 신용대출을 내가 1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뭐 5천만 원까지 선에서 찾아보는데 6천만 원짜리 집이 너무 예뻐. 그래서 꼭 여기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은 뭐 이렇게 신용대출 해가지고 그거는 개개인마다 판단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5천만 원짜리 집까지 이제 집을 쭉 찾아봐야겠죠. 집은 또 어디서 찾아보냐? 여러 가지 곳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일단 직방, 다방 이런 기본적인 방 보는 곳 있죠. 여기는 저는 안 봤어요. 허위 매물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저는 여기는 일단 걸렀는데 일단 여기도 있고 그 다음 피터팬 있고 피터팬의 좋은 방 찾기 그리고 청년 전월 전세 주택 구하기인가? 거기 카페도 좋아요. 거기 카페도 좋고 그 다음에 네이버 부동산도 허위 매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 그리고 키워드로 검색하셔서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서면 전세 4천만원 부산 전세 5천만원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최근 글 기준으로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서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살펴보기 시작해요. 집은 이제 여러 곳을 많이 봐야겠죠. 최대한 많이 보는 게 좋아.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은 최대한 방을 많이 보세요. 그래서 아 부산 뭐 여기 지역에 5천만원 선이면은 집 상태가 컨디션 이 정도구나 6천만원 7천만원이면은 이 정도 선이구나 이런 거를 많이 봐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이거 바가지를 안 쓰거든. 그리고 좋은 집은 빨리 나가요. 진짜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6천만원짜리 라인을 찾아보고 있을 때 와 여기 진짜 괜찮다 여기 아 여기 한 하루 고민하고 연락해봤거든? 나갔대. 블로그에서 봤던 매물이었는데 그 주택이 4일? 한 4일 5일 됐는데 누나가 알려줬거든. 그래서 누나가 야, 여기 집 괜찮다. 그래서 관심 있으면 연락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루 미적거렸거든. 하루 미적거리고 그 다음날 문자하니까 집 나갔는데 뭐 다른 관심 있는 곳 있으면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연락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이제 대표번호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분들한테 내가 5천만 원 선에서 전세 뭐 주택을 구하고 있습니다. 원룸을 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매물이 있으면은 뭐 연락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팍 뿌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매물 있을 때마다 나한테 연락을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집은 급하게 정하지 말고 그리고 최대한 많이 이거 인터넷 상으로도 많이 보고 기회 되시면은 많이 가보세요. 직접 가서 내가 이 집의 상태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빚, 그 집에 빚이 있나 없나. 우리는 전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세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집에 빚이 있으면은 좀 곤란할 수가 있어. 나중에 그 집이 이제 빚 때문에 다른 곳으로 팔려버리거나 이러면은 전세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금 보험도 있어요. 전세금 보험을 걸었을 때 만약에 그 집이 다른 데로 넘어가더라도 보험사에서 나한테 이제 전세금을 돌려주는 그런 보험도 있어요. 물론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집을 내가 찾았어. 그래서 등기부등본도 떼보고 빚도 없네. 괜찮다. 그래서 이 집으로 정했어.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에서 연락 온 경우면 부동산 끼고 이제 계약서를 쓰면 되고 직거래인 경우에는 우리는 전세대출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직거래가 안 돼요. 직거래가 안 되고 근처 부동산에서 또 이거 서류를 써야 됩니다. 서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내가 정했던 거기 지점 농협이라던가 뭐 그런데 지점으로 찾아가가지고 그 맨 처음에 간사 받을 때 받았던 서류도 싹 다 있잖아. 그거랑 플러스 이제 임대차 계약서랑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찍어주세요. 이거 말씀드려서 확정일자 찍고 공제증서까지 받으셔야지 됩니다. 확정일자, 공제증서, 부동산 전세 계약서까지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에서 두 개, 공제증서랑 부동산 계약서 이렇게 두 개 받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계약서에서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은행 직원분이 집 사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집 사진이. 집에 실제 내가 들어가는 그 집에 사진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그 집 사진도 몇 장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드렸고요. 저는 그게 끝이었어요.
끝이었어. 가심사 받을 때 필요했던 서류랑.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가 전 3주 걸렸습니다. 3주. 총 3주 21일 걸렸고요. 대출을 받으러 가서 물어봤는데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이게 얼마 정도 걸리냐 하니까 빠르면 2주고 길면 3주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원분이. 그래가지고 내가 부동산 가가지고 얘기를 했지. 그 직원분이 한 3주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입금 날짜를 그냥 3주 뒤로 잡아버리더라고. 그러니까 3주로 잡으니까 은행 가서 3주 뒤에 입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계약서를 주니까 그 전세금을 넣어주는 날짜를 3주로 잡아보더라고. 그래서 더 빨리 부동산에서 2주로 잡았으면은 은행에서도 2주 안에 넣어줬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부동산 쪽에서는 안전방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맥시멈인 3주로 잡은 것 같긴 해요. 좀 급하면 2주로 해달라고 하면은 2주 만에 지급을 해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중간에 뭐 중간에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아 뭐 이렇게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전화를 주겠다. 그리고 입금 하루 전날에 전화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직원분이. 그래가지고 그 전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전화가 왔어요. 점심 12시에 오늘 전화가 와가지고 아 문제 없이 진행 다 됐고 내일 오전에 집주인분한테 전화가 갈 거다. 집주인분 통장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돈이 지급이 될 거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전입신고 한 다음에 전입신고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러 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돈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제 잔금 마저 이제 내야겠죠. 잔금 다 내고 이제 이사하면 돼요. 예, 잔금 다 냈으니까 이사하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전입신고하고 서류 제출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집이 빌려서 이제 제가 살 수 있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대출 종류 및 은행 정하기. 두 번째, 가심사 받아서 내 한도가 얼마인지 알아보기. 세 번째, 내가 살 주택 찾아보기. 네 번째는 이제 한도 맞춰서 집 계약하기. 계약하고 전세 대출 받기.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사하기.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정리 다섯 가지, 5번까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두 달 정도 고생한 것 같습니다. 집 찾는다고. 집 찾고 여기 집 이사하고 서류 떼는 것도 좀 혼자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잘 아는 사람 혼자서 진행하셔도 되긴 하는데 가능하시면은 주변에 먼저 경험자나 이런 분이 있으시면 그분한테 도움을 좀 요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건 까먹었다. 특약.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 특약을 걸었어요. 특약을 세 가지를 추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적극 협조한다. 두 번째,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3. 잔금 이기까지 권리관계의 변동이 없도록 한다. 이렇게 3번까지 있는데 첫 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원래 부동산 그쪽에서 주는 기본적인 계약 서류에 적혀져 있더라고요. 전세자금 대출에 적극 협조한다. 이 부분은 이미 같은 내용으로 적혀져 있어서 이건 추가를 안 했고요. 두 번째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저는 가심사를 받았으니까 얼마까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확률이 매우 높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 경우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빠꾸로 당한 거야. 아, 안 됩니다. 고객님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 경우는 내가 계약금을 건 걸 날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를 안 걸면은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계약금을 날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걸었다. 1억 원의 5%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이고 4천만 원이라고 해도 200만 원이에요. 이거를 못 받고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약을 하나 건 거고 두 번째는 잔금 이길까지 권리관계 변동이 없도록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집을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갔는데 집을 찾아보니까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빚이 없어. 빚이 없는 좋은 집이야. 빚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은 엄청 건전한 집이네. 그래서 내가 들어가려고 했다. 근데 이 나쁜 놈인 거야. 집주인이 나쁜 놈이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돈을 자 말자 바로 빚을 내버린 거지. 그러면 나는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빚이 먼저 생기고 내 전입신고 그 후순위로 가기 때문에 내 전세금을 받을 수 만약에 빚 때문에 넘어가면은 이거를 돈을 돌려받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웃긴 게 이건 합법이야. 이게 합법이라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집주인이 그럴 경우는 좀 희박하겠지만
나쁜 마음을 먹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권리 관계 변동이 없도록 한다는 특약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집을 구했고요. 다들 좋은 집주인, 좋은 집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